네, 반갑습니다. 울산 큰고래 GTA5 모드 탐방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큰고래입니다. 자, 오늘 모드 탐방 영상에서 또 한 번 더 우리 GTA5 최고 자문위원단으로 네, 우리 타로, 알벨도 그리고 두디까지 함께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두디의 두디쿤. 예. 네. GTA 얼마나 하셨나요? 저 한 세 달 했습니다. 세 달 하면서 GTA 어떤 것 같아요? 재밌나요? 머리는 아프지만 재밌습니다. 네. 요즘에 GTA 하면서 욕을 참 많이 들었죠? 예. 왜 레벨업 안 하죠? 레벨업이요? 죽고 싶어요? 자, 오늘의 모드. 바로. 울트라 니트로 모드입니다. 오! 자, 이렇게 터보 시스템 V가 있죠. 네. Shift 그리고 T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맨 앞에 거부터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설정이 됐어요. 벌써 된 겁니까? 네? 벌써 된 겁니까? 네, 방금 했잖아요. 아니, 무슨 설정이 이렇게 쉬워요? 모르겠어요. 이야, 원터치 텐트보다 더 쉽네요. 저 밑에 스피드 나오시죠? 원래 젠토로노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낼 수 있는 속도가 약 150에서 160 정도인데 진짜 열심히 달리면 170까지 가는데, 근데 이 터보 부스터를 쓰게 되면 액티베이트 280, 200, 300, 300, 300!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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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그리고 제 젠토는 어디 갔죠? 아, 이게 아,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자전거에 어, 세상에 마상에 자전거에 마상 자전거가 이런 스피드를 낸다는 거 사람이 몸으로 견딜 수 있는 속도입니까? 정말 끔찍하겠죠? 자전거가 와. 300. 아, 그 근데 그 게이지를 보라색 게이지를 높일 수 있죠. 네. 네. 아 이거 이 차량에 따라서 이 게이지가 다르네요. 어. 한번 자전거로 부스터 많죠? 갑니다. 부스터! 오! 우와! 보죠, 보죠! 오! 야! 아, 되게 갑자기 건방지게 빠르게 움직이네. 뿡! 아, 이런 네. 꾸드빵. 꾸드빵. 150까지 올라가네요. 와. 어, 자전거 주제 예. 엄청 올라간다. 금강수가 100지. 그러면 학구초 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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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아. 오! 뭐죠? 몇 가지 올라갔죠? 몇 가지 올라갔어요, 방금? 오! 260?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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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학초! 우와! 우와! 어, 아까 알벨도 쿤 말대로. 오! 우와! 바퀴를 앞바퀴 들고 쓰니까 바로 거기 제자리 스턴트가 되네? 오! 이거 진짜 스턴트에 접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 공항에 그 스턴트 대에서. 네. 그 쓰면은 그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날라가지? 날라가지 않아요. 봤는데 이게 비행기나 헬기도 적용이 된다는 거. 그게 사실이라면 전투기에 부스터를 달면 그게 사실이라면 일단 세비지 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빠를까? 자, 이 헬기의 원래 속도를 체크해 보죠. 왼쪽 아래 있죠?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쭉. 130, 140, 150, 160, 170까지 올라갔네. 180, 180까지 올라간다.
180에서 또 계속 올라가네요. 190. 아, 180까지 올라가요? 어, 200까지 올라가겠는데. 와. 오. 어, 180까지 올라가면 오. 200 넘었어. 200 넘었어. 200, 딱 200이네. 200이 마지막 손인가 보다. 여기서 부스트 쓰게 되면 300, 400! 400! 오! 오! 와, 400! 홀리! 야, 그러면 전투기는? 몇 가지 봤어? 와, 그럼 전투기는? 전투기 해줘요. 어, 알았어, 알았어. 어, 해줄게.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 될 수밖에 없지, 흥분 될 수밖에 없지. 아, 맞네, 맞네. 어. 와, 오케이, 속도가 오케이. 두 배. 와, 두 배. 속도가 두 배. 속도가 더블. 도대체, 전투기 원합니까? 어, 좋아요, 해줘요. 원해요? 원해요. 소리 질러! 어우! 원하고 소리 질러! 여기 있네요, 전투기. 전투기 원래 속도 한번 보자. 전투기 진짜 빠르겠지? 중턱에서 전투기가 뜨나요? 뜨지! 그치, 날아가지. 뜨지. 전투기는 안 되는 게 없지. 안 되는 게 없지. 어, 바로 230, 250. 오. 270. 저게 별풍선이면 좋겠다. 300, 와, 300까지. 300에서 300 언저리. KTX 속도인데? 오. 완전 빠르다. 어,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어, 계속 올라가네. 312 정도. 여러분 기대되나요? 네! 갑니다. 3, 2, 1, 주차! 좋아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갑니다. 다시 3, 2, 1, 발사! 부스터! 500, 500! 우와! 와. 514! 와, 500! 와! 우와! 500! 와, 찔이네. 근데 왜 1인칭이 안 부러지지? 자, 이거 1인칭 한 상태로 한번 가봅시다. 자, 갑니다. 간다! 부스터! 우후! 스위퍼! 530! 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 속도감 보소? 우와! 우와! 솔직히 번쩍거려서 잘 안 보였지만. 맞아, 잘 안 보이긴 해. 아, 이 부스터 써가지고 저기 다리를 한번 통과해보죠. 근데 왜 1인칭밖에 안 되는 거죠? 삐 눌러도 그러나요? 어, 안 돼, 안 돼. 선 설정이 안 돼, 갑자기. 버그인가 봐. 아, 선천적 1인칭이네, 이거. 선천적 1인칭. 장애야, 장애. 간다. 3. 2, 1, 부스터! 발사! 이야. 아! 뭐죠? 시계 박았네, 시계. 조금 따끔함. 아, 그거 드리겠지. 히드라, 히드라. 히드라 수직 이착륙 때, 딱, 이륙할 때 수직으로. 오, 위로 뜨면서 날아가기? 어, 위로 뜨면서. 궁금한데? 위로 뜨는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엄청 빠를 것 같은데. 와, 히드라 크다. 어머. 자, 위로 뜨는 속도가 마이너스로 나오네. 위로 뜨면. 여기다가 부스터를 쓰면. 부스터! 이제 어떻게 됐죠? 뭐야! 나 위로 뜨고 있는데 앞으로 그냥 억지로 가버린다. 오. 역시나. 어? 야, 지금 모드가 네. 지금 수직 이착륙 모드인데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부스터 때문에 억지로.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더라? 단성의 법칙인가요?
지금 모드에서 스페이스바랑 쉬프트는 무슨 버튼이죠? 스페이스바랑 쉬프트요? 예예. 예. 스페이스바는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되나요? 네. 이야. 이게 버튼이 쉬프트랑 T가 있습니다. 쉬프트랑 T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설정을 할 수 있고 T를 누르게 되면 부스터 온인데 히드라가 좀 느리다. 아, 아니구나. 그거 앞으로 나가는 거. 내가 그 모드 알았어요. 근데 부스터 때문에 앞으로 가길래. 얘도 한 300 나오려나? 거의 동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더 빠르네? 비슷하게. 잘 나올 것 같아. 더 빠른데, 전투기보다? 뭐지? 350인데? 뭐야? 헐. 신형. 헐. 아, 신형? 여기다 그럼 부스터까지. 과감하게. 실러 줍니다! 550. 야. 아까 기본 전투기 얼마였지? 500 좀 나왔죠? 500 미미하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뭐라 하지? 이거 수직 하강하면서 하면 더 빠르죠? 자, 여러분들도 이 모드 직접 깔아셔가지고 네, 설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차량들을 비행기나 헬기들을 체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드 설치하는 방법은 자, 유튜브 영상 설명에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모드 링크까지 같이 영상 설명에 있으니까 영상 설명에서 다운받기 전에 쟤는 뭔데? 나보내주세요. 잘 가시고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죽는다는 말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스터를 이용해서 저기 날아다니고 있는 우리 비행기들을 제거해보도록 하죠. 부스터 쓰면서 풍차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 또 그런 또 저에게 큰 시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뭐 안 되면 되게 해야지.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고고. 오케이 고고. 근데 풍차 어딨죠? 두디 원해? 원해요. 오케이 고고. 오케이 고. 부터. 오. 하늘 마트리 is a beautiful day. 아가리 또 있네. 오. 나머지는 여러분 시청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